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클럽에 갔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누구나 검사를 해준다는 방안입니다. 더불어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도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이태원 집단 감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기도 내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2주간 내렸습니다. 영업소에 대한 실질적 영업 중지 명령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 때문에 자중해왔지만 결국은 원천적으로 그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내 클럽이나 노래클럽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유흥주점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이나 강남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들에게는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시행되며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내일부터 일주일간 이 업소들을 방문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들도 숨지 않고 검사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으로 경기도가 성소수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해법을 내놓은 데 따른 겁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즉각 대응팀을 투입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 실시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개인 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